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주 구수한 분 모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저녁 방송에서 특히 인기가 아주 많으신 분이죠. 유진투자증권의 우리 강영현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아주 도시적인 외모와 달리 굉장히 또 말씀이 아주 구수하십니다. 또 저희 같은 충청도 아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충청도. 아, 네, 네, 네. 자, 우리 충청도의 힘으로 한번 네. 오늘도 설명을 좀 주실 텐데 일단 뭐 지금 시장 한번 좀 진단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같은 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게 뭐 제가 그냥 잡아온 거는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원래 제가 기조적으로 조금 이제 아랫방향을 좀 많이 얘기를 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네. 좀 입장이 좀 애매하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 힘들다 올라오면 네. 뭐 팔고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되게 고통스러우실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제 또 상처난 곳에 이제 찬물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거가 혹시 될까 싶어서 상처난 곳엔 주로 소금을 좀 뿌리는 거 아닐까요? 소금을 뿌려. 네, 찬물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제가 네. 그 2017년부터 미국 시장이라든가 그 뭐 08년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이런 때 좀 많이 다치다 보니까 17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크래시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빠그러뜨리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방송에서는 좀 얘기할 부분들이 없었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는 열심히 다니면서 좀 빠그러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인플레라든가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가중되는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확 뭐 쏠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성동격서라고 정말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오버 레버리지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오버 웨이트 된 부분들 오버 밸류 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정세가 예전하고 다르게 바뀌는 부분들 그런 뭐 어떤 매크로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좀 맥을 짚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뭐 낮은 이자 네? 낮은 금리, 그다음에 낮은 법인세, 낮은 소득세, 원활한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글로벌 독과점 규제가 느슨했고요. 정책적 뒷바람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던 시장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너무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났을 때 그 다음 애티튜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까지 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현 부장님의 네.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또 네. 영어를 희한하게 또 사투리를 잘 쓰십니다. 영어요? 네. 아. 레버리지. 아, 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아, 하여튼 오늘도 네. 많이 기대하고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네. 전쟁 상황과 그 뭐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페드 금리 인상이 과연 과거와 같을 것인가? 그러니까 흔히 돌아다니는 말대로 하면 예전에 6% 올리다 5.7% 올리다 2.75%까지 올렸던 그 기준금리 그 어떤 그런 모양대로 갈 건지 아니면 이번엔 다를 건지 네.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2% 정도까지 올리면 충격파는 6% 5% 올린 거랑 똑같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네. QT를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돈은 풀리고 있거든요. 돈이 네. 지금 어떤 QE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을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건 이자를 더 내면 되지만 QT 만기된 거 다 갚아라고 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때 네?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성동격서다. 이거는 중요한 본질보다는 인플레라든가 기업 실적 그리고 단기적인 심리적인 영향에 미치는 거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조사했던 거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타격 루트 지금은 금융시장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고 있는 증권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네? 실물로 전이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음흠. 만약에 이게 GDP를 부러뜨리거나 기업 실적을 빠그러뜨리는 상황으로 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다운된 상황에서 주식 매수에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려서 급락했으니까 급반등하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네.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시간을 더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할 수 있는 뭐 트레이더들이 얼마든지 지금 좀 빠짐 들어가고 오름 빼고 이럴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사서 좀 오래 두실 분들이면 지금 들어갈 가격은 아닌 것 같다. 바이앤홀드 전략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경영학 경제학 교과서에서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아 이거 휘발유통 지구 블루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해서 증거 따위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만한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이는 그런 리스크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는 국면을 확인하고 가보시는 게 맞겠다. 급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금 쥐고 있으면 야구에서는 삼진아웃이 있지만 주식 투자하는 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현금 쥐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싼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 거기다 돌발 변수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단기적인 하락을 촉발해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좋습니다. 이게 러시아 외환 보유고인데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이 굉장히 빠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 CPI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지난 2년의 관성 그 다음에 기업의 어닝이 아직 부러지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내성이 좀 생겼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약간은 낙관적인 편향. 약간의 롱바이어스가 좀 있었고 리스크 관리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많이 찝어주셨고요. 네, 남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강력한이나 둘은 이 두 분의 싸움을 그냥 팝콘 먹어도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오늘 뭐 싸운다는 데 러시아 외환 보유고 지금 거의 뭐 최고입니다. 6천억 달러 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들이 돈줄이 오르면 러시아하고 뭔가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글로벌리하게 보시면 얘들이 먹고 살만 해주면 뭔가 터지는데 저희는 이제 미국 편이잖아요. 미국하고 혈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러시아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재갈을 물리고 얘들 돈 생기면 돈 주면 안 되니까 터지기 전에 뭔가 자꾸 노이즈를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됐고요. 나 이렇게 되면 또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얘들을 전쟁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전쟁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유럽하고 미국이 참전을 해서 글로벌 뭐 세계대전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제재 측면인 거고 경제 제재를 어디까지 확대해서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대러시아 수출이 있는 쪽에서는 타격을 보게 될 거고 금융 부분에서도 참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인데 여기 보시면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여기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리투아니아 이렇게 있죠.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섭섭한 애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하고 같은 나라였는데 여기다 나토가 이제 가입이 되면서 이쪽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크라이나 지형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다 평야 지역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나토로 내줘버리게 되면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 정말 코앞에다가 정말 이거 뭐 다른 적군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앞마당 벙커 같은 느낌. 벙커 앞마당 벙커. 시저 탱크까지 박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흑해 연안에 보시면 여기 뭐 해안포 기뢰 이런 것들을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나토로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이쪽 해안선에다가 이런 해안포라든가 기뢰를 설치해버리게 되면 이 러시아 흑해 함대가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기 이쪽 발트 함대 여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여기 오면서 여기 얘들한테 맨날 잡혀가지고 멱살 잡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놓고 내가 푸틴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푸틴이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토 가입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반으로 쪼개져 갖고 이쪽은 러시아 편 저쪽은 나토 편 이렇게 하니까
탱크로 밀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사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군 20만 명을 배치해놓았고 여기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이쪽에 있는 나토군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토는 지금 무능력하다. 전쟁 안 된다. US는 의지가 없다. 왜 네. 의지가 없냐. 의지가 있었으면 항공모함 증파하고 전투기 보내고 탱크 실어서 보내고 이미 다 준비했을 텐데 그거 CIA에서 정보 물어오면 그거 갖다 언론에다 흘리면서 살살 그냥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아닐 거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탱크를 움직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쪽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기름값이라도 뽑아내야 될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면 점령할 거고 그냥 반 쪽에서 반만 우리 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 지역에서 우리는 철수할 테니까 뭐 평화협정 맺고 저 어떤 가스관 같은 거 연결하자라고 하면 러시아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이제 넘어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로 가는 그 물을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감정이 좀 안 좋아진 점도 있다는 거 제가 참고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을 때 사실 그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 네.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저지아 공격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자주 하는데 이제 그때는 가만히 있다고 요번에 이렇게 난리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 미국이랑 유럽이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뇌피셜로 생각하는 건 러시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일로 가는 가스라인을 끊었고 네. 쉐일 가스들 실어가지고 이제 다 팔기로 했고 이제 유럽도 느낀 거죠. 미국 버리면 안 되고 러시아한테 자꾸 손잡으면 안 된다는 거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손잡아버리면 규제를 확대해갖고 중국까지 그냥 금융 규제를 때리면서 니들 가스 자꾸 쓰고 러시아하고 손잡아? 그 규제! 이러면서 제재를 그냥 해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좀 지루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기본적인 생각엔 이거에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았을 때 네. 지금은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차고 어떤 러시아가 어떤 배가 부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외환보유고의 구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미달러 유로가 많았다면 지금은 미달러와 유로 많이 줄였고 위안화라든지 금 이쪽으로 많이 좀 옮겼다는 사실도 여러분께 정보 공유차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문제는 이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요 4대 제조업 국가들의 PPI가 상승하는 거가 결국 글로벌 물가를 자극하는데 지금 이게 전기세거든요. 네. 전기세가 지난번보다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는데 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독일의 전기세요? 네, 독일 전기세 비싸요, 독일이. 독일 전기요금 전문입니다, 여기가. 네. 아, 그렇죠. 독일 네, 독일에서 하세요. 아, 그렇죠. 엄청 네. 비싸요. 네. 저 한국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전기세가 만 원도 안 나왔어요. 이 말이 되냐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스가 끊기거나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물가가 안 잡힐 거다. 제조업 물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산업 생산을 좀 늘려 가지고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 그냥 차라리 전쟁 딱 해가지고 1, 2주일 그냥 딱 때려 부수고 그냥 전쟁 끝내는 게 낫지. 제재 이렇게 가면서 전쟁 안 한다고 하면서 2, 3년간 끌고 가면서 다 막아버리고 막 수출길 막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럼 조금 문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나 하는 생각들 지금 미국에 대한 부분들인데 혹시나 하는 생각들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디스포저블 인컴 대비해서 여기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차트로.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로 신용을 많이 쓰잖아요. 디스포저블 인컴 대비해서 신용 잔고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걸 GDP로 갖고 왔는데 그게 너무 붕 떴다. 그래서 이제 디스포저블 인컴 대비해서 가져오면 미국이죠 이건 미국입니다. 네. 금리가 네. 떨어져서 그 부채가 네. 팍팍 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마진 대비인데 신용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쭉 빠지는데 네. 그게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여기가 닷컴 버블이고요. 여기가 금융위기고 브렉시트 그다음에 페드 텐드럼 나올 때 네. 그때 나왔던 18년 그쪽입니다.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그 자체만 보다는
오버 레버리지 된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잠깐 미스 스텝이 딱 나오게 되면 신용장부가 탁탁탁탁 털리면서 음흠. 장을 의도치 않게 쭉 밀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여기 이제 닷컴 버블 시기에 붕괴가 되는 사건들 보는데 여기서 이제 1500에서 쭉 빠지는 것만 이렇게 쭉 보면 반토막 나는 것만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9.11 테러나 이런 어떤 이게 났을 때 바닥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론 회계 부정이 터지고 나서 또 한번 쭉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고르고 1년 있다가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다 엮여있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도 비싼데 빚내서 주식 사서 어쩔 수 없이 매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매도한 사람은 조금만 돈 있으면 또 레버리지 사서 또 밑에서 또 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털리는 상황이 올 거고 금리는 인상되는 루트가 이미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루트대로 인상이 될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저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 비중을 조정을 하겠죠. 채권하고 네. 뭐 하면서 조정하겠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빠지다가 이제 이런 악재들이 터질 때 한 번 더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지금 10% 15% 빠진 상황에서 혹시 이게 엔론이라든가 9.11 테러처럼 잠깐 푹 빠지는 상황이 오면 잠깐 들어 올려지겠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때 약간 같아요. 들리는 상황에서 아 이제 회복인가 하고 들어갔다가는 한 번 더 훅 빠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된다가 아니라 네. 그거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에는 다 나중에 보면 실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GDP와 실적이 관련이 있고요. 네. 자, 이때 나스닥이 83% 떨어졌잖아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아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저도 깡통이라는 걸 처음 차봤는데요. 이게 하한가 잔량으로 수십만 주, 수백만 주가 쌓여가지고 점 하한가를 맞기 때문에 이게 매수 공백, 그러니까 체력이 있을 때, 유동성이 있을 때는 집어 던지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거래량 이런 어떤 폭이 적게 되면 그런 것도 또 차트를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체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누가 빡 때리면 확 하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캄다운 하신 다음에 밑에서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 네. 업종과 종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건 일종의 뇌피셜이고 이론적인 것도 없는 건데요. 네. 제가 이걸 하다가 그냥 아 내가 천재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직관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군요. 네, 직관적인 깨달음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6.7% 이렇게 올렸던 겁니다. 여기가 00년도 이렇게 올렸고 여기는 지금 낮아졌죠. 5.7%로 낮아졌고 이 페드 기준금리입니까? 네, 기준금리. 이 네. 노란색 공은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19년에는 2.75%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2%까지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선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은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 페드가 6%가 아닌 2%까지만 올려도 이번에는 굉장히 큰 충격파가 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시작할 때 그 말씀 하셨죠. 네, 한 7% 올린 거랑 비슷한 효과가 효과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리본이라고 보면 리본이 긴 리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흔들면 저기서 1m 정도 폭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도 1m가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본의 길이가 이렇게 짧은데 1m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 채찍을 더 손잡이를 더 크게 흔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채권 시장을 보면 네. 이게 듀레이션인데 옵션 어저스티드 듀레이션인데 네. 코어폴의 본드라든가 트레저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듀레이션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폴의 본드는 뭐 회사채 예, 네. 그리고 국채, 예. 국채 뭐 이런 것들. 네네.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듀레이션을 길게 갖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거고 지금 보시면 97년도나 200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듀레이션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정책금리에 따라서 이게 선이 길어진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많은 폭의 큰 폭의 어떤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9년이 정확히 의미하는 게 뭐죠, 여기서죠? 어떤 거? 그러니까 듀레이션 9년 이거요. 그러니까 아 듀레이션? 네. 채권 듀레이션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 움직일 때 뭐 9%가 그거였나요? 아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기긴 만기인데 뭐라고 만기래? 뭐 웨이티드가 된 듀레이션 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원을 2년 하고
대리를 3년 하고 과장을 5년 했다 라고 했을 때 월급이 1,000만 원씩 증가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원 1년 하고 대리 1년 하고 과장을 8년 했어요. 그랬을 때 월급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8년 한 사람이 더 길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어떤 예. 아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저는 이제 픽스드 인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1억을 투자했어요. 네. 근데 듀레이션이 9 years라고 하면 9년 동안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왜 듀레이션이 이렇게까지 길어진 게 어떠한 기준인지 제가 좀 약간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어서 이번에 페드가 금리를 이 정도 한 2%만 인상해도 충격을 준다는 말씀은 제가 좀 와닿는데 왜 듀레이션이 이렇게 길어졌을까?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아 그래요? 아 제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이 네, 자료를 맞습니다. 보다가 네. 제가 해외 쪽 자료 막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이번에는 이거 하면서 이렇게 딱 그냥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피셜 같다 이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언뜻 맞춰 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긴축을 할 때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사람들이 채권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책 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듀레이션이 길게 되면 변동성이 더 커지니까 저쪽에서 채권 가격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듀레이션이 길면 채권 가격 변동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도 저기 가서는 듀레이션이 길면 굉장히 큰 막대를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가 제 어떤 분의 직관이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1% 뭐 떨어지거나 올리면은 채권 가격이 뭐 진짜 9배, 10배 오르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면 더 많이 움직이고 짧으면 조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을 조정할 때 단기채 위주로 많이 갖고 가고 듀레이션을 축소시키는 흐름들이 채권 시장에 나타난다라는 게 그 이론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요거 말씀을 좀 잠깐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화 공급 관련된 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도대체 인플레이션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트랜지터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믿었다. 오케이. 그래서 땡겼다. 두 번째, 이번에는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의심스럽다. 분명히 현상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거 말고 통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하얀색으로 쭉 빠지는 이게 어떤 벨로시티 통화 어떤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보라색으로 표현된 거가 이제 어떤 페드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2 네.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CPI가 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저 CPI 노란색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면서 제가 여기서 돈을 주었는데 여기서 현금에 한번 갔는데 여기서 받아서 또 저쪽에다 주고 여기서 한번 저쪽에다 주고 이렇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네. 그냥 그게 사이버로 들어가서 코인을 한다든가 그냥 주식으로 들어가서 다 써버리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리오프닝이 되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거에 맞춰서 통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네모를 친 곳이 지금 그 70년대 인플레가 나왔던 그 구간이고 네. 여기 지금도 우리 25% 14% 나온 이 구간도 팬데믹 때문에 돈을 푼 구간인데 이거를 네. 낮춰야 되는데 보니까 저점까지 낮추는데 한 3% 정도까지는 낮추는 거 통화 증가율을 네. 쭉 낮추는 흐름이 나오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 통화 유통 속도하고 맞춰가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돈을 막 풀어서 이 돈이 계속 유통되면서 약간 경기 부양도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워낙 돈이 안 도니까 더 그만큼 많은 돈을 뿌려놨는데 이제는 리오프닝 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돈이 좀 돌기 시작하니까 내가 뿌렸던 연준이 뿌렸던 돈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잡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액션을 굉장히 빨리 하고 예. 있다.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번에 유가도 오르죠. 그다음에 부동산 미국 부동산 데이터도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리츠 금리가 아니라 모기지 금리가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사고
그거를 월세로 간답니다. 네. 250만 원, 300만 원 하던 월세가 500, 60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 물가 자극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모기지 채권을 던져 갖고 어떤 뭐 통화를 회수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점이 있긴 하지만 네.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통화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라고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장은 좀 캄다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물 경기 쪽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데 하이일드 채권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뭐 다 회사채도 그렇고 다 올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등급이 안 좋은 채권들에 대해서 더 가산금리를 붙이는 상황은 돈이 이제 돌지를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일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일드 채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GDP 대비, 회색으로 보시면 GDP 대비했을 때 예전에 이 하이일드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낮아있으니까 네. GDP 대비해 가지고 데프트가 이렇게 늘어나 있어도 그래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회사채들, 그러니까 회사채 비중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금리 스프레드가 안정적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부러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네. 인플레이션의 경로 자체가 금융시, 우리는 주식만 하니까 금융시장 경로만 계속 추정하는데 지금 이 추정치에 대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보여드린 거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실적 안 좋아질 거야라고 리비전을 한 애들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문제없고 버틸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재무제표로 확인하려면 조정해놓고 물건 팔고 재고자산 떨고 그러고 나서 분기실적 공지하려면 최소 5개월 걸리고요. 네. 만약 이걸 의도적으로 경영진들이 미뤄서 내년으로 미루자라고 하면 내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그럴 수 있죠. 재고자산 잔뜩 쌓아놓고 전부 당기순이익 늘려버리고 막 회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인플레나 금리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여기에 얼마나 언제까지 더 낮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지금 GDP 예상 2.9였다가 1.45까지 낮춘 곳이 있는데 미국 GDP요. 1분기. 근데 만약에 그게 2분기에 추정치가 부러져버려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요 마지막 사진인데 요거는 그동안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상승할 때 100이라는 포지션이 상승할 때 뭐가 가장 큰 기여를 했는가를 보면 바이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100% 상승했으면 40%는 자사주 매입해 가지고 올라간 거다.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EPS가 증가한 거. 그 뭐 영업을 잘해서 올라간 거는 31% 그렇게 되는 건데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유동성 때문에 21% 정도 업사이드가 됐고 디비덴드는 7%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성장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에 딱 스냅샷으로 찍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만에 하나 연준이라든가 국회 어쩐 저쪽 상하원 의원 쪽에서 야 니들 돈을 벌었으면 시설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려야지 그걸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서 니들 스탁옵션 성과금만 받고 있어? 그거에 대해 세금 때릴 거야 라고 하면 요 바이백이 무너지는 거죠. 작년에만 1.2조 달러 정도 바이백을 했는데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요 EPS 같은 거는 지금 리비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 거고 연준에서 통화 공급을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멀티플도 조금 조정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된 부분들을 조금 거품을 좀 줄인 다음에
안정적으로 애널리스트 추정치라든가 시장이 합리적인 기대치에서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있는 미국 주식도 팔아야겠네요. 미국 주식을 저는 미국 전문가는 아닌데 네, 근데 사고 싶은 주식이 사실은 많죠. 미국은 어쨌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멀리 내다보고 뭐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뭐 나스닥 뭐 큰 빅테크 주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 PSR 20배 이상이라든가 하이일드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걔들이 하이일드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그들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될 때 과연 S&P 대기업들이 빵빵하게 지키고 있는 S&P의 기업 이익이 OP가 감소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정말 포요 아니면 PSR이요? PER. PER. 네, 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 갖고 오진 않았는데 하이일드 채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익도 S&P 이익도 줄어드는 추세를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하이일드 채권이 움직인다든가 혹은 그게 뭐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막 그 뭐 주식이 떨어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크 인베스먼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꿈이 있는 주식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도 빅테크라든가 S&P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익을 잘 내니까 문제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계량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네. 결론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그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 네. 이익이 S&P 기업 이익이 네.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빠지는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네. HYG 이런 ETF로 좀 유심히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다른 뭐 내용들은 제 대체로 다 이해가 좀 됐는데 네네. 아까 그 페드가 금리를 2에서 2.25% 정도 이제 올릴 때 그 영향이 이제 7% 정도 아마 그 정도 충격이 올 거다. 2% 2.5% 올리는 것 정도의 충격이 아닐 거다라는 말씀 이제 주셨잖아요. 그 이제 듀레이션이랑 같이 설명 주시면서 네네. 그게 이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뭐 듀레이션 빼더라도 만약에 7% 정도의 이제 영향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페드는 시장 예측 기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시장 조정 기관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2에서 2.5%를 올린다는 거는 결국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영향이 7%만큼 나온다는 걸 이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 7%만큼의 영향을 시장에 주기 위해서 2에서 2.25% 정도 올리는 거니 그렇다면 그거는 크게 막 페드는 저거 지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페드가 이 정도 좀 조정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네. 그 리즈너블 말씀이고요. 아 리즈너블? 네. 아이고 맞습니다. 리즈너블. 충청도는 리즈너블입니다. 충청도는 충청도. 네. 그래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리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좋았는데 네. 차이가 뭐냐면 이 07년도하고 여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07년도 여기 하고 07년도하고 여기 17, 16, 15년부터 올라가는 이 사이클 16년부터 이 사이클을 보실 때 지금 사진에 안 갖고 오고 지난번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차이가 딱 있어요. 네. 실업률이 차이가 나요. 실업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되는 기간에 금리를 땡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실업률은 이미 다 회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텝이 비스텝 난 거예요. 박자를 놓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정책 개입했기 때문에 시장이 부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찬찬히 해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따뜻한 어떤 상태, 일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야 될 거다라는 게 그동안은 맞았다. 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실업률이 그동안에는 다 회복이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07년도는 실업률 회복하는데 6년, 7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렸겠죠. 천천히.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업률이 다 회복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주사 맞고 약 나오고 확 돌기 시작하면 통화 유통 속도가 벨로시티가 갑자기 확 뛰면서 돈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물가 상승이 엄청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M2 증가율을 잡아갖고 잡아 빼지 않으면 확 잡아 빼지 않으면 이게 돈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인플레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정책 실패에 닿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빨리 서둘러서 인플레가 높아지고 경기가 조금 부러지고 뭐 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네. 땡길 거다. 그것도 과격하게 땡길 거고 시장이 인플레 심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서 페드 저거 올려도 괜찮네. 자산 또 사자. 가서 막 투기하고 또 투자하고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이것들 겁을 안 먹었네? 라고 하면서 더 땡겨버리고 쇼크를 팍팍 주면서 유동성, 초과 유동성이나 인플레 기대 심리를 확 다운시키지 않으면 네. 실질적인 인플레가 2%라고 해도 기대 심리가 거기다 2.5% 얹어지면 4.5%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재기를 막아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지금 계속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느 순간에 가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실기를 할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 우려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서 어떤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영현 부장님과 함께 그러니까 큰 결론은 그런 겁니다. 지금 물론 많이 떨어져서 아, 이 정도면 싼 가격에 들어갈까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그게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뭐 그건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아, 지금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들어가서 뭐 6개월이고 한 1년이고 버텨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우리 강 부장님 보실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바닥 다지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네. 게 이제 결론이신 거죠? 충분히 시간이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연준은 별로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것도 하나의 결론이네요. 그냥. 네, 그것도 그럴 것 같고 인선이 아직 안 돼서 상원 네. 통과를 못했는데 그거 아마 레스킨 지난번에 레스킨 말씀을 드렸는데 네. 레스킨이 혹시 레스킨이 인선이 안 되더라도 레스킨과 비슷한 성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에 버핏 레이시오를 말씀드릴 때 GDP 대비 금융시장이 200%다. 그러니까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의 싸움으로 본다고 하면 네. 이거 돈 장사하는 놈들만 먹고 살고 이거 인플레만 잔뜩 하고 니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블루칼라든 이거 월급 이거 인플레라고 하는 세금 때문에 이거 이런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이 이게 어떤 월스트리트를 규제하려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느슨한 독과점 규제라고 하는 거가 완전히 쇠기가 박히면서 뭐 어떤 큰 대기업들 2조 3조 달러는 대기업들의 독과점적인 어떤 이익들을 찢는 거죠. 니네 회사 분할시켜버린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네. 어떤 그렇게 하고 그런 지금 몇 프로인가요? 버핏 레이쇼가? 예? 지금 몇 프로인가요? 대충? 208%. 미국 208%. 네, 한국은 막상 보면 생각보다 시장이 견조해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국 시장을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아터크를 읽다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매물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많이 없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장은 빠지는데 매물이 없어갖고 아 그러면 반등 타이밍인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런 이런 돌변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매물이 없는 쪽에서 매수를 살살살살 해보시면서 가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신용물량 떨어져버리면 5%씩 빠져버리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쯤 돼서 충분히 기회를 잡아서 제 생각에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 그때 가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안정이라고 하면 그 유지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1160원 요 정도? 예, 그렇게 내려가는 게 우리 위험 자산이잖아요 한국 네네네. 위험 자산이니까 네. 리스크 온 상황이 되게 되면 환율이 좀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영현 부장님과는 요 정도로 오늘 정리하고요 또 뭔가 시장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면 다시 한번 또 급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